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랜선 집들이는 만덕 벽산 2차 아파트입니다.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우선 현관입니다. 현관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심플하게 꾸며주고 있네요. 무광 화이트 패트로 시공된 신발장은 하부를 띄우고 T5 조명을 달아 공간감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거울은 기존 거울을 리폼만 해주셨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중문은 초슬림 삼연동 중문을 사용했네요. 다음은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밝게 연출된 거실 욕실입니다. 욕실장은 거울 슬라이딩장을 사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네요. 부호는 영림 타공도 에그를 사용하고 욕조 공간에는 실버 프레임의 브론즈 유리 파티션이 시공되었네요. 투명 강화 유리 코너 선반을 이용하여 수납력도 한결 높아진 것 같아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화이트톤으로 화사하게 시공되었는데 장판은 LG 지하 자연의 소프트 콘크리트 장판. 벽지는 LG 테라피 포근한 캐시미어로 꾸며졌네요. 조명은 면조명과 3인치 다운라이트를 이용해 거실을 한층 밝게 만든 것 같아요. 3등 펜던트까지 추가돼서 거실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네요. 거실과 발코니를 이어주는 도어는 폴링 도어라서 단열과 공간 활용에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발코니로 가보실까요? 발코니도 거실과 같은 톤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통일감이 느껴져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네요. 샤시는 LG 샤시가 시공되고 발코니의 창고장은 라카칠로 리폼한 후 선반을 두 개 달아주셨어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존의 가벽을 철거하고 오픈형 주방으로 변경하여 더욱 개방감 있는 집을 만들어 구조 변경이 잘 이루어진 공간인 것 같아요. 싱크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로 시공하고 싱크대 아래 조명은 LED바 주백색을 이용해 주셔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싱크볼은 백조 사각 싱크볼을 사용하고 벽은 벽지 대신 타일로 시공해 주셔서 얼룩 관리가 편하겠어요. 다음은 주방 베란다입니다. 300각 테라조 타일을 깔아주셨고 탄성코트 C 진주 색상을 이용해 주셨다고 해요.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은 거실과 다르게 LG 테라피 따뜻한 크림 스웨터 벽지를 이용해 주셨어요. 같은 하얀 계열이지만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거실 욕실장과 같이 거울장이 시공되어 있는 안방 욕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실과는 다른 분위기인 차분한 톤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요. 구석에는 투명 강화유리 코너 선반으로 세면도구를 올려둘 공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나머지 방들도 마저 둘러볼게요. 안방과 마찬가지로 LG 테라피 따뜻한 크림 스웨터 벽지로 마감되고 각방 사이즈에 맞는 화이트 붙박이장을 달아주셨어요. 지금까지 만덕 벽산 2차 43평형이었습니다. 깨끗한 화이트로 확장감을 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랜선 집들이러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